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격언은 로마의 풍자 시인인 유베날리스의 시에서 나온 것인데, 유베날리스는 검투사들이 저마다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칼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풍자 시에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들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즉 원저자 의도는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전한 정신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육체적인 단련에만 힘쓰는 세태를 비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해당 격언이 정반대 의미로 오역되면서 본 의도와는 다르게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단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격언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라도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번쯤은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